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의회 여수광양항활성화특별위원회가 전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전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해상 운임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해 해운 산업의 불황과 수출입 물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운법 29조에도 인정돼 있는 해운 선사 간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소방지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소방지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과 수당 현실화, 근무체제 변경 등 5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박스 사랑꾸러미 1,000개를 전라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도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해남과 진도군에 수재민 구호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